굿모닝 뷰의 고은별입니다. 전일 장 마감 후 발표된 기업들의 뉴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통합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해 한화 디펜스에 이어서 지난 1일에는 한화 방산을 합병하며 통합 3사 통합사가 구축이 됐습니다. 어제 이와 관련된 행사를 개최했고요. 앞으로 미래 방향성과 비전에 대해서 회사는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방산과 우주 사업을 확대하고요.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으로 진출한다는 세계 사업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2030년에는 매출 40조를 달성하고 영업이익은 5조 달성을 목표로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이제 한화에게 남은 건 대우조선해양 인수 하나입니다. 어디까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다음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진행이 된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 이슈. 이번 기업 결합이 승인되게 된다면 한화는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49.3%를 확보해서 최대 주주 자리로 올라서게 되는데요. 한화가 대우조선해양 기업 결합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거론이 되어왔던 유럽연합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국내 공정위의 승인인데요. 다만 국내 승인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공정위 한화가 추가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공정위는 방산과 함정 부문에서 수직 계열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정 방안을 협의 중이다라는 소식을 내비쳤고요. 이에 대해서 한화 같은 경우에는 연락받은 바가 없다라면서 즉각적인 반발 기사를 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조건 없는 승인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언급까지도 나왔는데요. TV조선은 공정위의 결합 승인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면서 5월에 그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실 공방 속에 앞으로 방향성은 어떻게 잡아가야 될까요? 후속 기사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시사입니다. 반도체 시장이 침체가 되면서 SK하이닉스가 해외 교환사채를 발행해서 2조 원대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교환사채란 투자자가 보유한 채권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발행회사가 보유 중인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채를 말합니다. 교환 대상은 총 발행 주식수의 2.4%에 해당하고요. 사채 만기일은 2030년 4월 11일, 교환사채는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 불황으로 인해서 SK하이닉스 이번 1분기 4조 원대 적자까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조달 자금은 원자료 구매 등 운영 자금으로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금 확보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 이번 글로벌 위기를 잘 극복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기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LS전선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LS전선이 해저 시공 전문업체인 KT 서브마린의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면서 최대 주주 자리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지분율은 16.2%에서 43.81%로 늘어나게 되고요. 대략적으로 449억 원을 투자해서 629만 주가량을 매수했다고 하는데요. 취득 예정일은 오는 7월 3일이라고 합니다. 이번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월 KT 서브마린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계약한 콜 옵션을 행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이번 방안에 대해서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분을 취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회사는 해저 케이블로 인한 제조와 시공까지 한 번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 됐고요. 전 세계에도 이러한 기업은 약 5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최근 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쓰고 있는 LS전선, 2차전지 자회사인 LS머티리얼즈의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주면서 앞으로 기업들의 주가 행보가 기대되는데요. 후속 기사들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고은별이었습니다.